미국 현지 취재를 통해 지역 대학의 생존 방안을 모색해보는 기획 보도. 오늘은 대학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취업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제를 알아봅니다. 황영규 기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비행기로 5시간가량 떨어진 미국 중부 지역의 한 작은 도시. 이곳에 자리 잡은 112년 역사의 한 주립대학을 찾아가 봤습니다. 부산 동서대학교 학생들이 현지 학생들과 함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 대학에 머물며 영어는 물론 전공 과목도 이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모두 학점 4.0 이상 등 까다로운 선발 자격을 통과했고, 해외 연수를 오기 전 한 학기 동안 영어 말하기와 글쓰기 등 사전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저도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적응하고. 현지 적응이 빠른 만큼 해외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This is not the end because when we return to Korea, there are more programs for us, like such as presentations or some skills. 외국 대학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건 이처럼 준비된 연수입니다. It's important that the students study material they're interested in. They're better motivated to be successful in those classes. 단편적인 해외 연수만으로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힘듭니다. 지역 대학들이 이젠 특화된 교육 과정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캔자스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